방금 전에 노래 들으셨죠? 들어오실 때 그거는 뭐냐면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첫날 애들한테 밤마다 애들 떠들지 못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배경음악 틀어주는 것 같아요. 재생 목록이다 그래가지고 목록을 아예 애들이 반별로 신청하는 거야. 아주 손쉽게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방법이더라. 저는 영어 수준별 선수기 때문에 두 반이 블록으로 묶였어요. 그러니까 3반, 4반이 가장 좋아하는 재생 목록 만들어서 그냥 애들이 학습, 지금 선생님도 학습지 받으신 거 있죠? 그림 사전이라고. 예. 그런 애들이 학습지를 풀 때 매시간 그냥 교실에 들어오면 무조건 그 그림 사전 한 장 수업하는 거로 시작해요. 그냥 낱낱 똑같아요. 그래야 애들이 이 특히나 그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애들이 ADHD잖아요. ADHD 애들은 시간이 칸막이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첫 시간에 이렇게 받아요. 애들 그러면 이거 틀어주면 애들이 나중에 어떤 반응을 하냐면 선생님 진도 빨리 나가서 노래 듣죠. 아, 감동적인 말을. 그리고 더 좋은 거, 내가 치유가 돼. 노래를 들으면. 윤종신이, 저 원래 취향이 노래, 그런 취향이 아니거든요. 아, 윤종신 노래 좋아. 네, 요걸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소개 드렸고.